보기보다 아주 쫄깃쫄깃합니다. 국가의 도시 감자떡을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감자 3개를 삶고 있고요. 지금 간장 3스푼, 미림 2스푼 이렇게 잘 섞어서 옆에 놔두고요. 소금하고 전분가루를 얼마큼 넣었더라? 3분의 1. 감자의 3분의 1 정도 넣고요. 숟갈 정도는 2숟갈 반 정도. 그다음에 으깨주고 물도 조금 넣고요. 잘 섞어줍니다. 신기하게 밀가루처럼 쫀득쫀득하게 됐어요. 밀가루 반죽같이 희한해요. 감자가 이렇게 된다는 게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.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기름을 좀 많이 두르고요. 일단은 구워줍니다. 간장을 구워줍니다. 간장 냄새. 좀더 노릇노릇한 게 맛있어 보이네. 맛있는 소리가 들리네. 다 익었나 봅니다. 간장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뜨거울 것 같은데? 짭짤한 게 맛있는데? 쫄깃쫄깃한 게 식감은 아주 좋네요. 생각보다 맛있어요. 보기보다 아주 쫄깃쫄깃합니다.